자, 그러면 최영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인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효창공원역 이외에 또 다른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네, 효창공원 옆에 지금 현재 공항철도 KTX가 갈 수 있고요. 장거리 노선이 지금 한창 운행 중이죠. 향후에는 GTX A노선, B노선까지 들어올 예정이므로 다양한 철도의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강, 남산, 효창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 B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단독주택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왔습니다. 용산인데요. 원효로 사가에 여기는 또 단독주택 이렇게 딱 버티고 있네요. 자, 여기 먼저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짚어주시죠. 네, 개요는 원효로 사가입니다. 아,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교통중심이죠. 하면서 비즈니스 또 내지는 문화, 생활 모든 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용산구에 있습니다.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이면서 경의선, 중앙선, 경의중앙선, 6호선 현창구장에서 도보로 가능하고요. 대지는 92.56, 28평입니다. 연면적은 72.72제곱미터이고요. 구조가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화장실,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옥상까지 있는 그 장독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옥상까지 있습니다. 층수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오래된 건물이죠. 1970년도에 완료돼서 지금 한참 단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매가는 7억 2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떨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에 나온 거와 같이 이렇게 그 계단에 올라가서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 시설을 조금 하면 지금 현재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3룸으로 되어 있고 내부도 상당히 대지의 28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라든가 그냥 조금 더 그 허술하게 나간 그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3룸 3개가 지금 모두 다 방이 크고 거실 겸 주방을 쓰고 있는 이 부분과 싱크대에 대는 주방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아주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화장실이 나름대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도 충분하게 넘칠 정도의 욕실이 넘기 때문에 28평 전평에 지금 현재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단독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방이 3개짜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용산의 입지 그리고 어떤 개발 소식들이 있는지까지 또 탐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호재들도 마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 6호선, 지금 현재 효창공원 옆 앞에서 도보로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5호선일 경우도 지금 현재 공덕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면서 하나 조금 더 걷는다라고 하면 지금 삼각지역 또 내지는 용산역을 비롯해서 1호선, 4호선 충분하게 도보로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통팔달 전철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동부간선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시내 중심에 올 때도 바로 시내 중심에 도보로 아니 그 차량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모두 사통팔달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은 이미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대형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도 굉장히 풍부하고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현재 용산은 학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명문대학이라든가 명문중고등학교들이 분명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성심여고에 지금 현재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우선 학군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용산이라고 하면 한강과 남산을 비롯해서 산과 강을 충분하게 지금 현재 환경으로서 녹지 환경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강에는 나름대로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도보로 간다라고 하면 남산의 둘레길 또 내지는 남산 타워까지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서 그 옆에는 용산 민족공원까지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쾌적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용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금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여기에 캠프킨 부지라든가 유엔사 부지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또 수성부 부지라든가 이렇게 대규모의 지금 부지로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정비창 부지에 지금 8,000세대가 지금 그 재개발로서 발표가 나면서 재개발 이런 지금 캠프키 부진, 유엔사 부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에 용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주변이 많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원효로 사가 주변에는 이렇게 용산 전자상가도 부근에 있습니다. 이미 부근에는 전자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가 많이 고층으로서 거의 한 20층 건물로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산 전자상가가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현재 IT라든가 전자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내동으로 지금 현재 한참 개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지금 또 많이 정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 또 한 번에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용산 국제 업무 지구죠. 용산 국제 업무 지구라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거의 미군 기지가 73만 평입니다. 73만 평에 복합 시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인 건데 여의도 면적에 보다도 큰 서울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힐링공원 그러니까 성수동에 있는 것보다도 서울 숲이죠. 두 배나 높은 그런 힐링숲도 옆에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인 건데 이렇게 용산 업무 지구가 바로 전자상가 옆에 또 내지는 이렇게 국제 업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옆에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산호아파트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 그 삼성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원효로 사가는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힐링하는데 또 한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강을 보고서 충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용산이죠. 원효로 사가 옆에 에치글룹이라는 복합단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찻길 도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수액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40층 건물이 5개가 들어간다라는 지금 뭐 많이 측량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여기에 그 10개 자동차 그룹의 재건축 복합단지라든가 또 옆에 지금 이렇게 용산공원 재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지금 현재 용산은 재개발로서 만들어지는데 원효로 사가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이 그 단독주택은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갔던 지역이었다가 용산이 지금 재개발이 모두 무산이 되면서 같이 무산이 됐었던 건데 앞으로야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미래 가치가 충분한 그런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어때요? 서울의 중심 입지이면서 아주 뭐 훌륭한 입지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용산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들이 용산만큼 더 많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국제 업무지구부터 뭐 정말 대규모 개발 소식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 용산이라는 겁니다. 자, 입지 호재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이제 원효로 사가의 이 단독주택 가격은 어떤지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그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이거든요. 평수는 28평입니다. 3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모든 게 구분이 가 있어서 대지의 28평에 모두 건축물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었을 때 우리가 아파트 25평형에 충분하게 달하는 그런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매매가는 7억 2천입니다. 대출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9천이 되고 현재는 1억 9천의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해서 대출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실투자 금액은 4억 3천이고요. 전세를 넣어서 하실 경우에는 한 4억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